작년 9월달에 대구에서 헌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가만히 하면서 보니까 이 헌법 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전에 교회에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헌법 개정의 목적이 딴 데 있더라고요. 그게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뿌렸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헌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헌법 개정이 통과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헌법 개정 또 합니다. 언제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하느냐? 공산주의 혁명은 마지막에 헌법 개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공산주의 혁명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헌법 개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정체성 위에 세워진 나라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네 가지 정체성 위에 우리나라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어떤 정책이나 또 어떤 헌법 개정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자를 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자유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여기에다가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지방분권입니다. 여러분 지방분권은 단순하게 지방의 권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사 영장 청구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검사 영장 청구권을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헌법에서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삭제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입니다. 경찰만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의 5호 담당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장 반장한테 영장 청구를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만 말 잘못하면 다 잡혀들 거 아닙니까? 북한처럼요. 영장청구권이 검사 영장청구권이 폐지된다는 것은 이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지방분권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100명당 100호당 한 사람씩 감시 생길 수 있고 10가정당 한 명씩 감시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분권은 고려연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에 광주에서 어떤 후보가 앞으로 광주 자치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그런 말을 사용하고 또 북한의 어느 도시하고 협의하겠다고 자매기를 맺겠다고 그런 이야기 공공연 이야기 돌고 다녔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어느 도시하고 자매기를 맺는다면,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된다면 다른 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나중에 고려연방에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앞으로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방분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문,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지방분권 수준에서 많은 권력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이거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양측이 파괴하는 어떤 헌법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당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단속을 받고 있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법으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법을 만들까요? 공산주의자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어 순화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무, 투쟁, 옛날입니다. 요즘은 그런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획경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언어를 바꿉니까? 언어를 바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제 민주화, 사회적 기업, 이렇게 용어를 바꿉니다. 만약에 경제 민주화, 사회적 기업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헌법을 바꾸겠다 하면 아 이게 공산주의 경제로 가는구나, 계획 경제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입니다. 세 번째 기득입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헌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앞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철수하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공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축복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자유롭게 되고 경제적인 복을 받는 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동성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들이 되기 시작하면 이 나라 기독교는 없으면 타격받게 되고 국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여기서 경계하시고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